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14세대가 드디어 출시가 됩니다. 별로 기다리신 분 없겠지만 오늘 10시 이후부터 가격이 등록이 될 거고요. 내일 18일부터는 판매를 시작할 건데요. 이 14세대는 13세대 대비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저와 함께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10종 게이밍 프레임 리뷰 3종 해상도에서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아, CPU를 10가지를 가지고 제가 일일이 테스트를 했는데요. 진짜 5일 내내 벤치만 했거든요.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선 앞에 영상에서 봤던 거 이렇게 표로 정리해 왔는데 프레임을요. 요거 보기 전에 앞서 기본 스펙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가격 예측까지요. 13세대 같은 경우에는 14세대와 가격이 똑같습니다. 무슨 가격이에요? 원화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고요. 달러 출시가가 똑같다는 겁니다. 589, 589, 409, 409, 319, 319로 완전히 똑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볼 게 있는데 코어 숫자가 바뀌는 건 딱 하나만 있습니다. i7만 코어 숫자가 바뀌어요. i7 2코어, 그러니까 저성능 효율코어라 불리는 이 코어, 요게 4개가 i7에 더 붙습니다. i9이나 i5 같은 경우에는 13, 14세대가 완전히 동일한 코어 숫자 그리고 스레드 숫자를 가집니다. 그리고 클럭을 봤을 때 클럭은 대체적으로 맥스터보 0.2 그리고 p코어 올코어 부스터 기준으로 0.2 오른다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코어는 0.1 정도 오르고요. 그래서 성능이 크게 오를 리가 없겠죠. 0.2면 6GHz 기준으로 3%니까 네, 많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싱글 성능이나 멀티 성능이나 그 정도 성능이 오를 겁니다. 캐시 용량 뭐 똑같습니다. 2코어가 추가된 14700K만 2코어 뭉치 4개에 300개가 추가되니까 그게 추가되어 있고 나머지는 똑같다 보면 됩니다. 캐시 L2든 L3든 기본 파워 사용량은 똑같이 적어뒀는데 실제로는 클럭이 오른 만큼 14세대가 전력 소비량이 증가할 겁니다. 메모리 지원이나 내장 그래픽은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격이 똑같고 13세대를 대체하는 느낌으로 13세대 오버클럭한 버전이 14세대라는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럽니까? 가격이 똑같다고. 방금 네가 얘기했잖아. 네, 달러가는 똑같을 수 있는데 한국과는 다르겠죠. 왜 다르다라고 생각하냐면 실제로 이 가격에 출시했을 때 초기 출시가가 98만원, 70만원, 48만원이었습니다. 자, 그 근거는 이렇게 제가 1년 전쯤에 CPU 가성 비교표 찍으면서 가격을 정리 다 해뒀었거든요. 그거 보고 확인한 겁니다. 가격이 이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시장에 물건도 많이 풀리고 재고도 쌓이다 보니까 i9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정도 까졌고요. i7이 15만원 정도, i5가 5만원 정도 가격이 내렸습니다. 좀 잘 팔리는 i5는 가격이 얼마 안 내렸고 i7, i9은 좀 크게 내렸죠. 물론 경쟁사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서라도 내려야 되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국내 가격에는 나름 AMD가 잘 팔리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격이 많이 내렸어요. 근데 이 가격 내렸는 13세대 가격이랑 막 출시할 14세대랑 가격이 똑같을 리가 없겠지. 그래서 똑같이 뭐 78만원, 56만원, 43만원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14세대에 욕할 건 없습니다. 그냥 공짜 오버클럭 아니면 수율 좀 좋은 상급의 13세대를 똑같은 가격에 산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 별말 안 하지. 근데 택가리 수준의 성능 향상이 있고 가격이 오른다면 욕을 하겠죠. 제가 생각하는 예상치는 이게 좀 비싸게 나오면 90만원, 70만원, 50만원에 나올 것 같고 그나마 좀 싸게 나와도 84만원, 60만원, 46만원으로 기존 13세대보다는 다소 높은 가격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앞에 거는 제가 여기 환율 1400원 치고 세액 10% 포함했을 때 가격을 대충 적어둔 거예요. 90에 70에 50은 아 이거 70은 좀 오반 같고 63에 50 이렇게 적어보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환율이랑 세액 포함했을 때 이쯤에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옆에 거는 아 얘네들이 진짜 거의 비슷한 가격에 내놨다 치면 시장가 안 까지고 판다 치면은 이쯤에 나오지 않을까 라는 예상이고요. 어느 쪽일지 모르겠지만 둘 다 뭐다?
기존 13세대보다는 가격이 비싸니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가격일 거예요. 특히 제가 오늘 보여주는 게이밍 프레임과 그리고 싱글 스레드 성능, 멀티 스레드 성능을 보면은 여러분이 나랑 더더욱 생각이 동일해질 겁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13900K vs 14900K 게이밍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1% 프레임은 1프레임 차이 납니다. 167대 166이죠.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거는 그냥 오차 범주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평균 7종 게임, 그러니까 저사양 게임 빼고 고사양 게임만 포함해서 평균 7종 게임 프레임 봤을 때도 204대 204.4로 뭐 그 차이가 없습니다. 10종 게임 평균 봤을 때도 227.8대 228.6으로 그냥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두 제품의 게이밍 성능은 동일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시네벤치 멀티 성능은 뭐 3%가량 올랐어요. 39,000점 대 40,000점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1,000점 정도 올랐으니까 3% 정도 올랐다 보면 될 것 같은데 얼마 안 올랐죠. 싱글 성능도 80점 정도 올랐으니까 얼마 안 오른 겁니다. 만 3-4%쯤 되나요? 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두 제품은 여러분이 절대 체감이 될 수 없는 차이가 나고 실제로도 거의 똑같은 제품이다. 그냥 13900K 약간만 오버하면, 0.2클럭만 오버하면 14900K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기존 13세대 사시는 분들은 전혀 14세대가 나왔다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i7은 어떨까요? i7은 아까 코어 4개 추가됐다고 했는데 그게 게이밍에 영향을 크게 끼칠까요? 이 코어 같은 경우는 사실 게이밍에 영향을 잘 안 끼칩니다. 게임은 대부분 P코어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롤에서만 프레임 차이가 좀 나지 나머지 게임에서는 생각보다 프레임 격차가 없습니다. 특히 고사양 게임을 가면은 뭐 그 거의 없다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프레임을 봤을 때 고사양 7종 게임 0.1 올라가죠. 그리고 10종 게임 저사양 게임 롤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요거 때문에 평균 프레임 차이가 좀 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이거는 프레임을 다 더하고 나눈 거니까 값 차이가 크게 보이는 것이고 만약에 자 밑에 있는 것처럼 백분율을 따지고 백분율 평균을 봅시다. 그러면 2% 차이입니다. 여러분 체감이 될까요? 안 됩니다. 예. 2% 정도면은 뭐 버튼 어떻게 누르냐에 따라서 약간 1% 정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니까 거의 오차 범주죠. 차이가 없습니다. i5도 보시면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녹색 구간이 i5인데 7종 게임 평균 프레임 1% 1프레임 정도 차이 나고요. 그리고 10종 게임 평균 프레임을 봤을 때도 3프레임 정도 차이니까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 멀티 성능, 싱글 성능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i5는. 그러니까 13600K를 14600K 나오기 직전에 샀다고 아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14600K가 몇만 원 더 비쌀 거거든요. 경쟁사 7800X 3D 대비 얼마나 성능이 좋을까요? 그것도 궁금하시죠? 사실 뭐 7800X3D는 FHD에서는 깡패죠. 경쟁사의 모든 CPU랑 비교해도 확연하게 프레임이 높습니다. 평균 프레임 기준으로는 거의 30프레임, 25프레임 정도 높기 때문에 뭐 여기 있는 거 어떤 거 끌고 와도 7800X3D를 위협하지는 못합니다. 3D 캐시가 게이밍에서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뭐 경쟁사의 3D 제품 말고 그냥 일반 제품들 보면은 i5선에서 정리가 됩니다. 13600K나 14600K로 싹 정리가 되기 때문에 AMD는 게임을 하고 싶다면 3D 제품이 역시 정답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텔의 i5 계열이 가성비가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여튼 이거는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그냥 13세대와 7000 시리즈의 경쟁을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14세대와 7000 시리즈를 본다면 결국 13세대와 14세대는 거의 똑같은 성능을 보이며 딱 하나 i7만 멀티 성능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i7 보시면은 29,700점 정도에서 35,400점 정도로 올라갔으니 약 17% 정도 멀티 성능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아마 그래, 인텔이 얘기하는 크게 성능 차이가 나는 CPU 그리고 멀티 성능 이만큼 올랐다라고 광고했던 그게 요 i7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14,700K는
여러분이 렌더링 인코딩, 그러니까 뭐 영상 편집을 한다든지 3D 렌더링 돌린다든지 툴을 고를 때는 체감차이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가격에 판다면은 14700K만큼은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죠. 14700K 성능이 폼이 많이 올라와서 13900K에 멀티 성능하고는 얼마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메리트가 있는 건 딱 요거라고 봅니다. i7의 멀티 성능. 나머지는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FHD에서 이런데 뭐 QHD나 아니면 4K에서 달라질 게 있겠어요? QHD나 4K는 CPU 영향을 오히려 덜 받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게임 프레임이 진짜 끼까들자 1프레임에서 3프레임 차이로 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보이죠? 다 크게 차이가 없어요. 진짜 이 UHD 상도까지 오면은 그냥 i5 쓰든 i7 쓰든 i9 쓰든 고사양 게임에서는 프레임 차이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근접합니다. 다만 1% 프레임 방어율은 조금 차이가 있으니 프레임 방어를 원하시는 분들은 4K 상도를 가더라도 i5보다는 i7 정도는 쓰는 게 프레임 방어를 잘 하겠죠. 근데 평균 프레임은 진짜 얼마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굳이 뭐 CPU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죠. 여기서는 7800X3도 힘을 못 씁니다. 4K에서는 CPU 영향을 어차피 거의 안 받기 때문에요. 그래픽카드가 먼저 한계점이 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클럭이 오른 만큼 전력 소비량이 증가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전력 소비량이 얼마 증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i9 기준으로 13900K 대비 14900K는 35W 정도 추가되었습니다. 전력 소비량이 약 10% 정도 증가했는 거죠. 그래서 그 10% 전력 소비량 증가한 만큼 온도도 4도 정도 증가했습니다. 발열량도 같이 올랐다는 거죠. i7 한번 보겠습니다. i7 같은 경우에는 248대294로 약 46W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20% 가까이 전력 소비량이 증가했습니다. 코어가 4개나 추가됐기 때문에 클럭도 올라갔고요. 이 정도 전력 소비는 증가될 수밖에 없죠. 이제는 이제 뭐 이거 두 개 비교해봤자 4코어밖에 차이 안 나니까요. 근데 온도는 그냥 뭐 뽑기운이 좋았는 건지 아니면 13700K의 수율이 뿔딱인지 몰라도 온도는 이 i9하고도 별 차이 없는 수준의 온도가 나왔습니다. 94도, 95도. 여튼 자 이걸 봤을 때는 이렇게 네 제품 13700, 13900, 14700, 14900은 3열 순행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다용도로 쓰신다면. 그러니까 게임밖에 안 한다 이게 아닌 이상은 3열 순행을 써야 돼요. 써야 될 것 같고 i5는 여전히 공랭 상급 쿨러 쓰시면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순행 쿨러 썼을 때 70도 채 되지 않는 온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랭으로 제가 테스트해보니까 14600K는 시네벤치 돌렸을 때 92도 정도 나왔고 13600K는 90도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멀티 성능을 최대한 땡겨 쓰더라도 90도 내외로 동작을 하니 여러분 대부분 용도에서는 70-80도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거라 보이고 그러니까 공랭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 i5끼리는 전력 소비량도 별로 증가가 안 됐어요. 6W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되었습니다. 경쟁사는 전력 소비량은 뛰어나죠. 그냥 온도가 좀 높을 뿐. 얘네들은 발열 해소가 좀 잘 안 되는 CPU일 뿐이지 전성비는 분명히 인텔 대비 좀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나저나 전력 소비량이 뭐 200 내외인데 왜 95도지? 알 수가 없어. 아 뭐 왜 그런지는 솔직히 대충 압니다만 온도 센서가 좀 더 민감해 찍히기도 하고 캐시 부분 때문에 코어가 두꺼워지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전력 소비량은 인텔이 아무래도 확실하게 많고 그리고 온도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클럭을 올린 것 치고는 생각보다 온도 상승폭이 크진 않습니다. 기존이 너무 뜨거워서 그런가? 뭐 아주 충격적인 결과는 아니네요. 아 여튼 그래서 결론은 어떤데요? 13세대와 14세대는 같은 라인끼리 봤을 때 게임의 성능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고
여전히 7800X3D가 게이밍에서는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멀티 성능 같은 경우에도 i5나 i9은 거의 차이가 없고요. i7만큼은 E코어가 4개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한 17%가량 멀티 성능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가격에 판다면 i7만큼은 좀 가성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i5나 i9은 똑같은 가격에 판다고 한들 거의 변경점이 없기 때문에 굳이 14세대 사는 것보다 가격 안정화된 13세대를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제 결론이에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밑에 자유롭게 답변 남겨주시고요. 제가 요번에 테스트하면서도 또 느낀 게 하나 있는데 뭘 느꼈냐면요. 이게 잘 보세요. 일단 소리를 끄고 한번 켜보겠는데요. 이제 바탕 화면에 테스트했는 영상을 올려놨거든요. 14세대 영상. 여기 i7에 삼국지 토탈워로 돌리고 있는데 삼국지 토탈워 예전에 그 윈도우 10에서 프레임 방어가 안 되는 걸 본 적 있었죠. 이 코어 쪽에 할당이 돼서 프레임 방어를 안 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지금 뭐 저는 아무것도 선 안 되고 삼국지 토탈워도 실행시켰는데 심지어 이거 윈도우 11이에요. 윈도우 11에서 14700K로 돌리고 있는데 프레임이 엄청 출렁해요. 보이시죠? 잠시 올라왔다가 다시 또 까지죠. 끝날 때까지 이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화면이 살짝 이렇게 끊겨요. 민감하신 분은 알 수 있을 건데 뚝뚝 끊깁니다. 그래서 이 코어를 끄고 실행시켜 봤거든요. 이 코어 끄니까 아유 편안합니다. 아유 프레임 안 출렁이죠. 아까 그거만큼. 이것도 출렁이긴 한데 아까 그거만큼 안 출렁이잖아요. 느끼시죠? 144프레임을 방어를 해줍니다. 여전히 이 코어가 특정 게임에 할당되는 버그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이번에는 윈도우 10이 아니라 윈도우 11로 구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으니 혹시나 14세대 구매하실 분들은 주의를 좀 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i9에서도 비슷한 증상을 제가 확인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임은 제가 일부러 이 코어를 끄고 여러분한테 벤치를 돌렸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 코어 문제 없다고 하신 분들 좀 있던데요. 그거는 본인이 겪지 않았을 뿐 여전히 이 코어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더 마이크로소프트와 긴밀한 협약을 해서 얼른 패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게 아마 스케줄러 문제일 텐데 패치가 돼야 일반 유저들이 불편함 없이 이 코어를 굳이 안 끄고 쓸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결국 저는 13세대와 14세대가 가격이 똑같이 나왔다면 충분히 환영을 하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똑같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 14세대는 좋은 제품을 보기 어렵다라는 결론으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마음껏 밑에 답변으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은 이제 CPU 가성비 비교표 올라갈 텐데 그것도 재밌게 봐주십시오. 여러분 빠이빠이.